안녕하세요. 갓골의 덕천입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바람이 좀 선선하긴 한데요. 괜찮아요. 뭐, 주위는 이제 꽃들로 장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벌들이 화분 채취를 할수 있는, 그리고 꿀을 조금씩 채취하는, 유채꽃이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나온다는 거죠. 조금씩 화분도 나오고, 그래서 벌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벌들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장수 농약사과꽃이 피었습니다. 장수 농약사과꽃이 폈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이 장수는 그 이상이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분봉을 여왕을 만들려고 이렇게 내놨는데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왕도 죽어 나왔죠. 여왕도 죽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분봉에 여왕 교미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체를 하고, 약벌에 합류를 해줘야죠. 어차피 끝난 거. 여왕 생산을 할수 없는데, 뭐더 이상 할거 없으니까 요 놈을 이제 다시 합봉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봉판장이라 얘네들 냉피를 안 입었을지 모르겠네요. 벌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서 냉피를 안 입었나 모르겠습니다. 바닥에 벌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전좀 기다리고, 이제 요 놈을, 약군에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걸 상상하든 이 장수는 그 이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망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놈이 이제 약군입니다. 약군이기 때문에 이놈한테 합류를 해서 지금 이게 한장 살아있는 거죠?
금방 살아있는 물통인데 여왕은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왕은 있고 어차피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조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이 굉장히 많이 죽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새끼 벌들도 추위에 타격을 입었을 거라는 얘기죠. 요거는 밥장이라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같은 통에 들어있던 벌인데 밥장이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문 앞에서 저 정도 죽어 나왔다면 자 밖에서는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엄청난 양이 제가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소문 앞에서 저 정도 죽어 나왔으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장수 농약사가 꽃에 붉은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라고 해봐야 다를 거 없죠. 오늘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사형수 라인 다 자르고 내일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 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뭐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요. 지금 벌이 저렇게 죽어 나온다면 좀 더 빨리 이동을 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이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벌들이 지금 유체하고 자 뒤에 보면
지금 붉은 빛을 띠고 있는 복숭아라고 하죠? 복숭아? 삼복숭. 삼복숭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은 거죠. 왜냐면 이랬든 저랬든 삼복숭 쪽으로 지금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나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평야지대 낮은 지역으로 계속해서 벌이 날아갈 거라는 거죠. 그 전에 벌을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상황 보고 아마 내일 밤에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수군의 장수사과는 그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신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합봉을 하는 거고, 이게 한번 이동할 때마다 깨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양봉가들이 이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꿀을 따지 못하면 그 피해가 100단위가 넘어간다는 거죠. 이동 비용만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동하는 그 이동 비용만. 네, 이 장수동약사관은 네가 이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은 누가 줍니까? 일단 여왕 만드는 건 실패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